여기는 돌집입니다. 정선지방의 독특한 가을 황태로 안방, 사랑방, 도장방, 그리고 정지와 외양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얇은 판석 두께로 2cm 정도 돌 기와로 지붕을 덮어 올린 집으로 주로 정선지방 상기숙의 청성벽을 판해서 이용했다는데요. 이게 돌집. 지붕이 돌로 되어 있어요. 저기 보면은, 어디지? 정선 어디 가면, 이제 최고 오래된 돌집이 있는데, 그것을 재현해 놓은 듯 합니다. 여기 대추나무가 어마어마한데요. 대추가 다 떨어졌어요. 대추를 안 따가지고, 대추가 버글버글합니다. 뒤안에 대추가 버글버글해요. 그리고 땅에 대추를 안 따서 아주 붉은 대추가 버글버글합니다. 장작이 많이 되어 있고요. 원래도 있고, 방이 여기는 세 칸이네. 하나, 둘, 셋. 방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구. 이제 정지. 이 집은 꽤큰 집안인가요? 부엌이 엄청 커요. 소치, 솥단지가 하나, 둘, 셋. 우와, 엄청 크네. 옆집에는 대추 있어요, 대추.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미리 물들었어요. 파란 노랑 은행잎이 물들었습니다. 돌집. 가자, 오래. 돌집을 들어가고, 갑니다. 가족나들이 왔나봐요. 호비야, 선왕당, 선왕당, 선왕당이구나, 선왕당, 선왕당.